인천 70대 할머니 살인사건 피의자 정경근 씨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버린 다음 날 태어나기 그 유기한 곳을 지나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정 씨는 전 할머니를 살해한 뒤에 전 씨의 딸과 교회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. 김진호 기자입니다. 22일 오후 3시 인천 살인사건 피의자 정경근 씨가 여행 가방 옆을 지나갑니다. 하루 전 전모 할머니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현장이지만 손에 쥔 휴대전화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걸어갑니다. 바로 7분 뒤 학생들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정 씨는 종적을 감췄습니다. 정 씨는 범행 전까지 전 씨 할머니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냈습니다. 전 할머니가 일하던 시장 상인 생일잔치에 초대돼 노래를 부르고 전 할머니의 딸 김모 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도 주변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. 언제 가면 될까요? 못 찾으면 내가 파는 것밖에 없어요. 시장에서 옷을 찾으면 그 집을 꼭 찾아가서 돈으로 바꿨긴 하죠. 정 씨가 20일 할머니를 살해하기 몇 시간 전까지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장난하듯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도 CCTV에 잡혔습니다. 정 씨는 범행 다음 날엔 전 할머니의 딸 바로 옆에서 태연히 교회 예배를 받습니다. 전 할머니 살해 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딸을 만난 겁니다. 경찰은 시신이 유기된 가방 등을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정 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김진호입니다.